엄마. 은진아. 미안. 어? 엄마 미안. 엄마. 일찍 일어나서 졸려서 이래. 미안. 엄마. 아. 마음이 착잡한 아빠. 엄마도 고요. 네 이렇게 하면 엄마 속상하잖아. 응? 엄마도 울었고요. 엄마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봐. 어 이거 뭐냐? 어 저 스탬프 저, 봐. 저 도장만. 이거 해. 이거 해. 여기 가져. 이거 갖다 주고. 알았지? 줄게. 영진을 달래놓고 엄마가 겨우 출근을 합니다. 종이 하나 줘. 종이 엄마. 우리 영진이한테 이거 찍자. 한참을 울던 영진이도 겨우 잠잠해졌네요. 엄마 안녕. 엄마 여기. 엄마 갔다 올게. 네. 직장으로 향하는 길. 결국 엄마도 참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엄마의 손길이 제일 필요한 4살 영진이. 우는 아이 달래줄 시간도 없이 일을 가는 심정이 오죽할까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어대강 내가 그러니까 오랫도록 데리고 있었었는데 막내는 영진이는 아마 내 손을 제일 빨리 떠난 애 같아요. 일곱 애들 중에. 그래서 더 마음도 아프고 더 미안하고 그런 애였죠. 지난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7남매 엄마 이경희 씨. 여섯째 영희까지는 사랑과 정성을 듬뿍 쏟으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이 터지고 수해까지 겹치게 되자 남편 홀로 생계를 꾸리기엔 버거운 형편이 됐고 결국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경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요? 하루 출발이니까 기분은 꿀꿀해도 좀 즐겁게 출발해야 되니까. 직장에 와서까지 가슴 아픈 내색을 할 수는 없는 법. 늘 밝은 얼굴 속에 눈물을 감추고 일하는 7남매 엄마 경희 씨입니다. 오구리 한 박스. 장난감 도장도 실증이 났는지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영진이. 영선이는 의외로 침착합니다. 동생을 달래준 묘책이 있거든요. 울음 그치는 데는 곶감보다 무섭다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보니까 눈물 뚝 그쳤어? 어? 응? 근데 아까 왜 울었어? 엄마 보고 싶어서. 지금은 엄마보단 펭귄 친구가 더 보고 싶은 것 같네요. 과연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릴만 합니다. 여기 누구 있지? 노란색 나라의 온걸. 누구지? 너희들을 위해 누구야? 빙. 에디. 아지. 에디. 에디지. 빙. 엄마가 일을 시작한 지 1년. 어느새 어린 동생들 돌보는 일에 고수가 된 영선입니다. 잠시 뒤 일하는 중간 짬을 내서 매장 밖으로 나온 엄마. 애기 울었어? 한참 울었겠네. 영선이와의 전화 통화. 그래. 아유, 엄마도 마음이 짠하다. 네가 수고 좀 해주고.
잘 달래놨다는 대답에 그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날아온 문자 한 통. 그치? 반장하다. 이러니 내가 열심히 안 하겠냐? 그렇지. 이뻐 아주. 혹시 걱정할까 싶어 엄마를 안심시키는 영선입니다. 난 엄마, 영선이는 작은 엄마.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그리고 애들이 또 영선이 그렇게 잘 따르니까. 미안해, 영선이한테. 정말 미안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짠해요, 영선이 생각하면 짠해. 일하는 엄마 대신 동생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14살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영선이. 내 눈시울이 또 붉어졌어. 엄마라는 그 이름이 너무 두 개. 아이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시작한 일을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엄마의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그날 오후 영국이와 영민이를 데리고 우사 근처에 공터로 가는 아빠 강용식 씨. 돌 많지 여기. 여기 거기다 담아. 이런 경우 많잖아 이거. 네. 온통 돌과 모래뿐인 땅. 이거 저거 이거 이제 위에다 파다 보여야 돼. 돌이 있으니까. 아, 여기 논이었어요. 그냥 논 저기 하나도 없잖아. 그냥 다 떠내려가고 그냥. 여기. 그냥 뭐 논 걷지도 않고 그냥 하얀 흙이 그냥 다 떠내려가고 그냥 하나도 없어요. 지난 여름 연천군 일대 내린 큰 비는 아빠의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 대신 모래와 돌덩이만 남았습니다. 같이 이렇게 붙잡으면서 저거 해. 별로 잘 안 굴러가니까. 이제는 무엇 하나 심을 수 없는 황폐한 모래밭이 되고만 논과 밭. 어디서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손댈 엄두가 나지 않아 그저 바라보고만 있던 게 벌써 반년째입니다. 이 밑에 워낙 흙이 많이 떠내려서 여긴 깊고 흙이 여기 많이 들어간다고. 아마 100차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100차요? 그 흙값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힘겨워하는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휴학을 하고 군입대를 결정했던 장남 영국이. 아 장난이야. 왜 이렇게 세워? 입대 날짜를 기다리는 와중에도 아빠의 일손을 거들고 나선 형님에겐 장난만 치는 동생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아 놀지 말라고. 형님 말에 군기가 바짝 들어가는 영민입니다. 그날 저녁. 야, 너 핑크색 좋아하니까 핑크색. 아, 우리 언니가 다 줬는데. 야, 영미 내가 왜 다 줘. 영지 무슨 색깔? 한 가지만. 이끄는 이끄. 아, 그럼 하나. 반 잘라서 하면 되잖아. 반 잘리면 난 못 쓰라고. 고무 찰흙으로 인심 좀 쓰려는데 욕심이 너무 과한 동생들. 아, 왜요? 왜? 너 안 줘, 언니가? 왜? 빨리 줘. 영진이. 반반씩 줘. 한 개만. 아, 그럼 난 못 쓰라고요. 아니, 너무 크잖아. 나도 그래도 갖고 싶다. 넌 안 갖고 놀았는데. 빨리 줘, 영진이. 아침부터 울며 보챘던 영진이가 안쓰러운 아빠. 오늘만은 막내 역성을 듭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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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자, 자,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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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쟁탈전 끝에 승리한 영진이.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통째로 뺏기는 건 억울합니다.
진짜. 아이고. 그럼 갔다 일찍 올까 저거 하니까. 상가집에 가는 아빠도 영선이에게 내심 미안합니다. 눈이 안 풀렸는지 퉁퉁 부은 얼굴로 저녁밥을 안 치는 영선이. 언니, 큰 밥통은 내가 했는데 작은 밥통은 언니가 먹어. 그냥 그 큰 밥통에 한 것보다 좀 막 그 많이 하면 되잖아. 야, 큰 밥통은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하려고? 네 정도다워? 이 정도였어. 야, 우리 밥은 이 정도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밥 이 정도고. 언니가 이 정도로 맞추면 된다고. 너 지금 물 높이 못 맞춰서 그러는 거잖아. 아닌데.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라고. 그게 아니라 왜 남은 집안이라고 언니는 왜 컴퓨터 이것만 봐. 결론은 언니가 밥 하라고. 아, 내가 다 치울게. 시작은 너가 해. 원래 끝은 내가 마무리 줄게. 밥 하는 건 언니잖아. 알아. 근데 지금 힘들어. 누군 안 힘드냐고. 아, 내가 더 힘들어. 우와 진짜. 오. 아, 정말? 오! 아, 직무유기를 하고도 당당하기만 한 언니. 나와! 부글부글 언니 속을 끓게 해놓은 장본인인 줄도 모르고 영진이 놀아달라 보채기까지 하나요? 영진아, 가 있어. 속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언니가 주방 담당. 밥하는 게 힘들진 않은데. 하면 어디가 전나나. 미안했는지 영은이가 이내 저녁 준비를 합니다. 너희들 다 먹어? 누구 자리야? 할머니! 이쪽 누구 자리야? 내가 하면서 할머니 봤다. 그 서울 할머니. 뺏으라고 서 있지만 말고. 또! 맞고 뜰래? 아휴, 정말. 요즘 들어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는 두 자매. 언닌 자꾸 잔소리하는 동생이 불만이고 동생은 자꾸 일을 미루는 언니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 반찬해. 동생들 보는 일만 해도 녹초가 되곤 하는데 그런 사정을 몰라주는 게 더 서운한 영선이. 나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에요. 잠시 뒤 칠남매 엄마 경희 씨가 퇴근을 했습니다. 종일 엄마를 기다렸던 아이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는데 영선이가 보이질 않네요. 공기가 왜 이래? 뭐가요? 어? 공기가 왜 그래? 영선! 왜 그래? 이럴 때가 왜? 나 집에서 말고. 언니가 담당 자기가 안 하잖아. 그렇고 너가 하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담당은 정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네가 언니한테 따따따따 했어? 그래서 언니가... 나만 혼내야지. 응? 또 나만 혼내야지. 야, 아무리 그래도 언니한테 대대면 어떡해? 언니 말은 잘 들어야지. 결국 폭발하는 영선이. 자기 하려면서 하잖아. 안 한다고. 왜 안 해? 누가 안 해? 볼멘 소리로 정황을 설명하는 영은이. 자꾸 말 대답을 하는 동생에게 나름 쌓인 게 많았나 보네요. 진짜 하래 막 그러잖아요. 좋게 좋게 좀 해. 좋게 좋게 좀. 가뜩이나 언짢았던 차에 꾸중까지 듣게 된 영은이 울고 맙니다. 밥 먹자. 일어나. 아침에. 아유, 저거 아유 힘들어. 우선 일어나 밥 먹어. 일어나. 밥 먹자. 아이 착해. 왜 내 목이 두 개야? 어이구. 서운했지요? 응? 일어나, 일어나. 너 안 있나 엄마가 안고 나간다. 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영선이. 오랜만에 안아주려는데 통 힘을 못 쓰겠네요. 똥강아지.
어르고 달래고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겨우 영선이를 식탁으로 데리고 간 엄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외면을 하고 있는 두 자매입니다. 언니, 오빠와 동생들 사이에서 치는 영선이가 안쓰럽기만 한 엄마. 야, 먹어라. 사춘기 때문인지 요즘 뾰족하게 구는 영혼이란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요. 집어먹게 냅둬야 하는데 무슨 일 있는 날 와서 그렇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야, 뭐. 더 신경을 못 써주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응. 이거 떠먹고. 얹힌다. 아직은 14살. 동생 돌보고 집안이라는 게 힘들 텐데도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는 영선이에게 늘 마음의 빚을 안고 사는 엄마입니다. 그날 밤. 영은, 이리 와봐. 엄마가 방 안으로 두 자매 불러 모았습니다. 이리 와, 앉아봐. 아유, 좀 사이좋게 좀 지내. 맨날 이렇게 툭닥거리지 말고. 응? 맨날 안 그래요. 어이, 참. 니네 이렇게 툭닥거리면 신경 쓰이잖아, 엄마가. 그래, 안 그래? 영선, 이리 와봐. 너 엄마한테, 엄마가 언니한테 맨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응? 왜 어떤 년에 언니 말 잘 들어야지. 언니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언니가 너네들 챙겨주고 하잖아. 너도 물론 애들 챙겨주지만은. 그치? 응. 박수해. 아이씨. 니네 손 잡은 지 오래됐지? 잡아봐. 하나. 둘. 너가 와. 어휴, 정말. 자. 됐지? 잡고. 억지로 화해를 하게 된 자매. 잘 지내, 좀. 알았어? 어차피 이제 니네 학교 같이 댕겨야 돼. 알아요? 응? 일년. 어, 제발 좀 잘 부탁한다, 영선이. 알았어? 어, 그래, 잘 지내. 알았지? 네. 어이. 중재자 엄마가 자리를 뜨자마자 어색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나도 이제 너한테 안 떠밀고 내가 할 건 내가 할게. 니네 사춘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언제 끝날지 몰라. 근데 니도 어차피 여기 돼 있거든. 보면 너 나 참 이런다. 분명 너는 영미한테 그럴 거고 또 영미는 또 사춘기 오면 또 영희한테 그럴 거고. 영진이 없어. 그냥 집 혼자서 생각만 알아야 돼. 그래서 짜증 같은 거 잘 내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나 봐요, 요즘에. 어떤 것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것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한테. 화풀이하는 그런 거. 흐렸다, 갰다. 종잡을 수 없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영은이도 힘들긴 마찬가지. 학교에서라든지 짜증나는 거 있으면은 거기서 못 푸니까 집에 와서 괜히 애들이 말 걸으면 그게 짜증나가지고 걔네들한테 막 풀이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때로는 울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춘기의 열병을 함께 알아내는 동생 영선입니다. 알았다고. 아, 진짜 짜증나. 아이들을 다독이고 난 칠남매 엄마 이경희 씨가 동네 어귀에 있는 집으로 들어섭니다. 계십니까?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 늘목리.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반상회 날입니다. 동네에 계속 상주하시는 분이 반장을 봤으면 해요. 그래갖고 저는 추천을 하는 게 우리 우희 형님이나 여기 형수님을 좀 추천을 합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 반길이 엄마, 사길이 엄마 따! 박수! 반장 일치! 땅땅땅! 박수! 작년부터 유력한 반장 후보였던 상길이 엄마. 동네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새 반장이 선출됐으니 이장님도 당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침 또 수해 보는 와중에도 또 차가 그렇게 돼가지고 차도 없어갖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부단히 잘 넘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수해와 속가 폭락으로 마을 주민들 대부분 마음고생이 심했던 작년 한 해입니다. 선생님 모두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하여 반장! 7kg에 48,000원. 근데 농산물 콩값이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팔고 받아야지 금이지 딱 정해진 금이 그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가도 나온 싼 거야. 저 1kg당 4,000원이라고 그래. 그럼 그건 우리 원지 있을 때 어머니 콩 떨면 우리 아들 그거 어머 이거 현장학습이야 그랬는데 지금 현장학습 뭐야 이거 생활이야. 무슨 현장학습이야 생활이지 그 자체가 지금. 시골 생활은 이게 자긴 내가 나도 이거 살아보니까는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틀려. 완전히 이게 생각했던 거 그 이상으로 완전히 내 생활이니까는 20년 전 농촌 총각에게 시집왔던 도시처녀 경희 씨로선 공감 100배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 이 새마을 지도자의 그 안사람은 또 애를 그냥 어떻게 미끼느끼에게 잘라놓는 동네가 또 저 자랑이 자랑거리예요. 연천 보내. 아우 대단하죠. 어떤 게? 너무 생산을 잘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재밌게 사시고. 이제는 동네에서 다둥이 엄마로 더 유명해진 경희 씨입니다. 다음 날 새벽. 우사로 나와 소들을 둘러보는 칠남매 아빠 강용식 씨. 아직 안 났네. 벌써 예정일을 9일이나 넘겼습니다. 요소가 지금 날 건데 많이 부었네. 금방 날 것 같은데 언제 날지 잘 모르겠는데. 초상이래갖고 여기. 밤이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추운 날씨. 태어난 송아지가 얼어 죽진 않을까 싶어 출산 예정일이 지난 요 며칠 우사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빠. 정성껏 기른 소가 제값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30년간 소를 키워온 칠남매 아빠 강용식 씨에게 소는 한 생명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그날 아침 무슨 탐정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언니들 몰래 방으로 숨어든 영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듭니다. 오늘은 엄마가 모처럼 맞이한 휴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잠든 엄마 품을 독차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달. 엄마와의 오붓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듯싶나요. 야! 엄마 품 쟁탈전에서 밀려난 영희. 일로 오라고. 언니가 겨우 달랩니다. 영희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영선이도 엄마 품이 그립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난 자리 있지롱. 또. 가만 있어.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응애. 오랜만에 휴일 아침. 아이들 덕분에 늘어지게 늦잠 자는 호사는 일찌감치 포기한 엄마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밀린 집안일부터 해치우는 엄마. 평소 아이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고생하는 두 딸을 위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쉬는 날만큼은 절대 집안일을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영선이도 오늘은 14살 소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대요. 우와, 다 쓰러지겠다! 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몸은 고되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얻고 절망 속에서도 행복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시골 생활 선택을 잘해서 이런 복도 받고 이런 일곱 무지개 일곱 아이들 얻어서 참 재밌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애기 아빠 만나서 산 것도 그렇고. 20년 전 농촌 총각 강영식 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처녀 이경희 씨를 만났습니다. 털털하고 듬직한 서로의 모습에 반해 곧장 결혼에 골이 난 두 사람. 셋 만나 잘 기르자던 결혼초만 해도 다둥이 부모가 될 줄 몰랐습니다. 딸이 이제 하나니까 위로 오빠 둘이고 딸내미가 하나니까 딸도 둘은 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진짜 가졌어요. 가졌는데 나니까는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들 아들들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늦게 애기 아빠한테 이제 영선이가 동생 하나 있었으면 한다니까 애기 아빠는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제 애기가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다섯째 영미를 얻고 연이어 영희와 영진을 낳으며 7남매를 얻게 된 부부. 연천군 최고 다둥이 가족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며칠 뒤. 이거 꼬리 들었네. 꼬리 낳겠는데 이제. 위로 올라간 꼬리는 출산이 임박했다는 징후. 진통이 시작된 소를 서둘러 격리하는 아빠. 여러 마리 꾸져가면은 딴 소들이 왔다 갔다 되고 혹시 이렇게 나타가도 금방 또 발 꾸져가니까. 영하 5도지만 해가 지면 기온은 더 떨어질 터. 어미 소를 위해 따로 난로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아늑한 산실에서 출산을 하게 된 어미 소. 진통이 심해지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30년 경력의 축산농민 강용식 씨. 웬만한 송아지는 거의 손수 받았던 터라 오늘도 산파 역할을 자청하며 곁을 지키는데. 진통이 시작되고 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양수가 터집니다. 났어요? 어? 아직? 아니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당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해서 와봤지. 힘 준다. 다리 하나가 비쳤는데 지금. 처음보다도 막판이 힘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사람도 처음보다는 막판에 힘을 참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당신 진짜 서아빠는 서아빠야. 어? 어떻게 당신 자식 일곱 명 날 때는 내 옆에 하나도 없었잖아. 나 혼자 낳잖아. 소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소 밥을 줘야 되는 거. 밥은 누가 줘. 아무튼 그 양반이 그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 아빠는 안 오시냐고. 우리 애기 아빠 나 애 낳았다고 전화만 하면 내일 올 거라 했더니 일곱 번인데 그게 일곱 번인데. 원래 쑥쑥 잘 낳냐. 그게 일곱 번인데 왜. 그러라니 해야지. 양수가 터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송아지 나올 기미가 없나요? 앉아갔네. 출산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초산이라고 해도 너무 오래 지체되니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송아지 상태를 확인해보는 아빠. 머리가 없어. 송아지가 거꾸로 나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뒷다리인가 봐. 역산이라면 순산을 바라기는 힘든 상황. 그럼 얼른 전화해야지. 걱정과 당혹감이 휩싸인 아빠. 예, 여보세요? 예, 여 간판이에요. 예, 지금 저 소가 거꾸로 있는 것 같은데. 어디요? 설상가상. 예. 수의사도 올 수가 없다네요. 예, 예. 어디대? 응? 아, 어? 어디대? 아이, 또 초상이 나와서 모른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새끼와 어미소 모두 목숨이 위태로운 다급한 상황. 경희 씨, 애간장이 다 녹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주정이가 베질 않는다니까. 이거 언제 가라고? 이래갖고 어디를 가냐? 영국이나 너나 아빠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어. 아, 진짜. 아, 오늘 최고 추운 것 같은 날씨네.